모로코의 전통 음악은 아프리카와 아랍의 영향이 혼합된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음악 스타일과 전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안달루시 음악. 이 음악은 9세기에 이베리아 반도의 무슬림 지배 시대에 발전했습니다. 모로코로 이주한 유대인과 무슬림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정교하고 복잡한 멜로디와 리듬을 특징으로 하며 전통 악기인 우드, 비올라, 타르, 그리고 다루카, 바루카 세미콜론 작은 북 같은 악기가 사용됩니다. 2. 베르베르 음악. 베르베르인은 모로코의 원주민으로 그들의 음악은 아틀라스 산맥과 사하라 사막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르베르 음악은 종종 반복되는 멜로디와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정한 춤과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악기로는 술탄, 클라렌트, 플룻 그리고 각종 드럼들이 포함됩니다. 3. 그나와 음악. 서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의 노예였던 후손인 그나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악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치유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긴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멜로디와 리듬은 주로 대형 베이스 기타인 거인부리와 일종의 금속 캐스터네츠인 크라티브에 의해 창조됩니다. 4. 샤아비 음악. 모로코의 대중음악 형태로 20세기 중반에 발전했습니다. 대중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다루며 남성과 여성 보컬이 특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기로는 바이올린, 드럼, 신테사이저 등 현대 악기와 전통 악기가 혼합됩니다. 5. 마룬의 음악. 시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특징인 민속 음악이며 주로 도시에서 발전했습니다. 멜로디는 비교적 잔잔하며 리듬은 서정적입니다. 가사는 종종 연애, 사회 비판, 일상생활 등을 다룹니다. 이러한 음악 스타일 외에도 모로코는 현대적인 음악 장르와 전통적인 요소가 혼합된 다양한 음악 장면을 가지고 있으며 래퍼, 록밴드, 일렉트로닉 음악 그룹 등 다양한 현대 음악가들 역시 모로코의 음악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매우 다양한 전통 음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채로운 악기들을 사용함으로써 특징 지워집니다. 모로코 음악의 독특함은 아프리카, 아랍 및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여기 몇 가지 전통적인 모로코 악기를 소개합니다. 1. 굼부리. 굼부리는 대부분의 그나와 음악에서 사용되는 문자열 기반이며 리듬 악기입니다. 보통 3개의 줄을 가지고 있으며 목과 큰 사운드 박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박스는 종종 동물의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은 베이스의 역할을 하여 리듬을 제공하며 또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2. 캐스타네츠. 모로코에서는 크카베츠 또는 타할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쇠로 만든 작은 충돌 악기로 보통 한 쌍으로 사용되며 그나와 음악에서 리듬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3. 다르부카. 이것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많이 보이는 손으로 치는 드럼입니다. 도자기, 금속 또는 나무로 만들어지며 한쪽 면은 동물의 피부 또는 인조 소재로 만든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다르부카는 유동적인 손가락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복잡한 리듬을 연주합니다. 4. 라이타. 이것은 종종 라이 음악에서 들릴 수 있는 모로코의 전통적인 목관 악기입니다. 영어로는 마룰이라고도 불리며 오보와 유사한 긴 원추형의 악기입니다. 5. 벤디르. 벤디르는 프레임 드럼으로 대부분의 모로코 전통 음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악기는 원형 프레임에 동물의 피부가 늘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손기술로 연주합니다. 이 악기들은 모로코의 음악이 가지는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를 생성하는 대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또한 다양한 종류의 축제, 결혼식, 그리고 다른 사회적 모임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모로코의 문화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